네, 이 같은 선박 사고에 바닷길이 많은 부산 경남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는 물론 국제선까지 운항되지만 서해 못지않게 암초도 많고 각종 사고 요인도 많아서 걱정이 큽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례 없는 대형 선박 사고가 나면서 부산 경남에서도 바다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점검에 나선 해경은 여객선 선체와 부속품의 상태, 인명 장비와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여객선 경우는 많은 승객들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개라든가 주위가 내렸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출항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제주간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배와 비슷한 6천 톤급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경남 삼천포에서도 제주 항로가 열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을 기점으로는 일본 대마도와 후쿠오카, 오사카 등지로 가는 국제 여객선이 취항해 선박 이용객은 연 1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서해안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인근 해역에서도 암초가 산재해 있습니다. 부산 신항을 오가는 선박 안전을 위해 입구에 토도를 제거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인 암초는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선박 사고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부산 경남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죠. 암초가 이 눈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선원들도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도와 선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또 항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훈련도 해야 되고. 이와 함께 봄철 해무도 바다 안전의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한 위험으로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부산에서만 600여 건이 넘는 선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막대한 여객선 사고에 부산 경남의 바닷길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